네, 앤디 맥케이 A파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둘둘 누르고요. 11을 1번 손가락으로 눌러서 하나, 둘, 셋, 넷까지. 네, 이렇게 4개씩 해보면 하나, 둘, 셋, 넷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다시 이 박자에서 이 눌렀던 게 떼어지면서 얘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느낌인 거죠. 이 녀석이랑 이거랑 같이. 그 다음에 오른손이 타타타 세 개를 따다닥 3번, 2번, 1번 순서로 따라락 하고 왼손 바디 오고 오른손이 6을 쳐주는 거죠. 이런 식의 연주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두 박자씩 끊어보면 하나, 둘, 스트로크 칠때 왼손이 탁 온대요. 하나, 둘, 셋. 그다음 네 번째 할때 이렇게 탭핑. 하나, 둘, 셋, 넷. 다시 하나, 둘, 셋. 그다음 넷.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그다음 다시 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겠네요. 뒤에는. 자, 여기 보게 되면 7, 1번 줄 바디, 2번 줄. 자, 여기 두 번째 마디 합쳐보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또 4개씩 쳐보면 하나, 둘, 셋, 넷이네요. 쉽네요.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 다시 하고 이렇게 뒤에 박자가 하, 둘, 셋, 넷이에요. 하나, 둘, 셋, 넷. 합치면 이런 식의 연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니까 또 똑같죠? 여기서는 하, 둘, 셋 하고 9를 찝어준대요. 하나, 둘, 셋, 9. 그 다음에 오른손으로 7, 7 눌러주면서 1번 줄, 그 다음 왼손, 오른손 같이 6, 0. 자, 요 녀석도 두 박씩 끊어서 쳐보면 하나, 둘, 스트로크 9, 그 다음에 하나, 둘, 6번 0. 이런 느낌의 연주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스트로크 9, 하나, 둘, 6, 0. 그 다음에 이제 A 파트의 다섯 번째 마디. 이렇게 보게 되면 자, 이 눌러놓고요. 자, 이 녀석은 탭핑하고 슬라이드하고 슬라이드 한 다음에 여기서는 바디가 탁 오는 거죠. 요만큼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따라 그 다음에 돌아올 때 얘가 온 거예요. 하나, 둘, 셋, 넷할 때. 그다음에 다시 손이 떼어지면서 둘둘이 같이 오는 거죠. 여기는 딴. 그다음에 타타타 둑 빰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다가 잘 쳐주시면 되고요. 여기는 아까 앞에 부분이랑 똑같아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스트로크 같이. 그 다음에 7번째 마디 보면 A 파트에 대한 7번째 마디예요. 여기 똑같고요. 하나, 둘, 셋, 넷, 다, 둥, 빰. 해놓고 하나, 둘, 셋, 고, 하나, 둘, 융, 영. 앞에랑 똑같죠? 하나, 둘, 셋, 고, 하나, 둘, 융.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 박자씩 한번더 끊어드리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다음 뒤에도 두 박자씩. 네, 파란 거두 박자, 비어있는 거두 박자 이렇게 둘둘인 거예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그렇죠?
여기까지 연습하시면 A 파트가 되겠습니다.